보건복지부는 재활치료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해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최근 새롭게 재활의료기관 53곳을 지정했는데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재활병원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. 김경철 기자입니다. 안동에 있는 한 재활병원. 뇌출혈 환자가 로봇 치료 기계의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두 달 전 뇌출혈로 쓰러져 전신마비가 왔을 정도로 증상이 심했지만 재활치료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, 걸을 수도 있고, 뭐 다 할 수 있어요. 문제는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. 로봇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재활치료 1시간에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재활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. 이 병원이 경북 북부 지역에선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.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적용폭이 늘어나 환자들은 언어치료와 인지치료, 로봇치료 등을 일반 병원보다 20% 이상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치료 대상도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환자뿐 아니라 고관절과 하지 부위 절단, 비사용 증후군 환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. 이 덕분에 당뇨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신점순 할머니도 이 병원에 입원해 남편인 박승우 할아버지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. 영감 보이긴 좋고 보험받는 그게 좋잖아. 보호자인 아들은 부모님 두 분 치료비와 간병비로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했지만 재활의료기관에선 실질적인 부담 비용이 100만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. 기존에는 그 간병비 자체를 그 환자 측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부담을 해서 환자가 간병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거고 그 북부 지역의 환자들이 어떤 삶에 대한 질, 치료에 대한 질 자체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. 의료 취약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에 최초로 재활 의료기관 지정 병원이 나오면서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.